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춘수 PD입니다. 열린공감TV의 공짜장 썰전 3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나무의 김효민 이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기로 하셨고요. 대신해서 김노 작가님께서 대타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미셸린 대타. 네. 오늘은 광복절 날 김혜문 TV가 하루 쉬어서 네. 가족과 함께 아,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또 저한테 어저께 밤에 부탁이 와서 네. 오늘은 김용민 이사장의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땜빵 전문 김대일입니다. 좋은 데 갖고 계시나 봐요. 아까 운전 중이라고 네.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미설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주 쉬고 네. 이번 주에 뵙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아쉬운 소리를 드려야 할 게 저희 미설님께서 저희 녹화 날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른 녹화를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방송 준비 시간 때문에 약간 좀 겹치는 게 네.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마지막 방송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방이세요? 네. 네. 그동안 아, 모르셨죠? 네. 지금 왔어요. 저도 왔어요.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짜장 썰전 녹화일이 목요일이고요. 8월 15일 바로 광복절 79주년이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이제 토요일이니까 뭐 광복절 지나기는 하겠지만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인 오늘 8월 15일이 경축을 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광복절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 오전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는 일부 독립유공자 유족만 참석을 하고요.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별도 기념식을 따로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등이라든가 민주당 등 야당 등 같은 시각에 서울 용산구에는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행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일제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이었다 뭐 이런 망언을 했던 사람을 그렇게 뭐 뉴라이트 상한이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을 앉혔는데 그 네. 관장이 이제 오늘 이거 윤석열 지금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오늘 그 독립기념관에 별도 행사를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39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 야당도 참석 못하고 광복회가 이제 지금 이종찬 네네. 회장이죠. 네네. 예, 참석을 안 한다고 하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래서 네. 못 간다고 네네. 완전히 뭐 이상한 광복절이 됐죠. 네, 원래는 뭐 행사가 지금 원래 없었다 하는데 사실 팜플렛까지 다 있었다고 하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가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1965년에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건데 유라이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죠. 과거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된다라고 네. 말을 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명 건국절 논란. 그렇죠. 이승만을 네. 건국의 아버지다. 맞아요. 저들은 계속 지금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자, 김영석 관련 MBC 보도 내용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 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번엔 홍범도 장군 형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네, 홍범도 장군입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가운데 꼭 예, 앉혀야 되겠느냐 하면서 철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유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일자 이제 독립후손가들하고 후손들, 유족들로 구성되는 광복회는 부적격 인사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찬 씨는 윤석열하고 좀 친분이 되게 두텁잖아요. 지난 대선 때 네. 뭐 이종찬이 사실상 밀어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이화영 선생님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루라이트라는 것은 현대판 밀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김관장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을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김관장은 자신이 루라이트 인사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관장은 자신의 건국절 주장에 대해서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학문적으로만 지적하면 된다.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랑 공개 토론을 한번 합시다. 어디 무슨 가평 작 같은 소리를 지금 하면서 한번 합시다 한번. 이길 수 있죠. 어우 발버둥 수 있죠. 저는 어디 저런 우리 지금 여기 그 이 독립 유공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점점 어떻게 보냐면 네.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한테 학교 선생님을 맡기는 격이에요. 아, 지금 네. 저렇게 저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지금 앉히는 것은 진짜 이거는 대놓고 매기는 거죠. 네. 완전히 지금 대놓고 이.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전시물을 전시하는 기념관 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독립기념관 홍보 동영상에 나가고 있는데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념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배를 미워하고 독립운동을 반일 종족주의로 폄하해온 친일 구구 인사를 끝내 민족 자주 독립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공식 기념관의 수장으로 앉혀버린 겁니다.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있나요? 존재하나요? 없죠. 네. 뜨거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죠. 네. 형용 모순이죠. 네. 그런 것처럼 친일 독립 기념관장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문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하면서 여러 헤드라인들을 달았는데요. 먼저 한겨레는 독립 기념관장까지 유라이트로 채우다니 사설에서는 당혹스럽고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개탄을 했고요. 경향신문도 독립기념관장마저 유라이트 인사라니 윤정부 재정신인가 제목의 사설을 이어서 역사교육기관장 유라이트로 채우는 정부 역주행을 멈춰라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수 그 중도 매체로 알려져 있는 한국일보도 친일이 반민족이 아니란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라니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고요. 순복음교회가 주인인 보수적 성향의 국민의 일보의 경우도 사설 제목이 인사가 만사인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부적절하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조차도 독립기념관의 이사이에 이어서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달았느냐라면서 제목을 달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설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전에 이준식 전 독립관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예? 독립기념관 관장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권을 부역하는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로 독립기념관 관장이 된 김영석 씨는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자기는 뉴라이트였던 적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김영석 씨의 언행, 과거의 한 언행을 살펴보면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언동들은 뉴라이트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라이트가 이말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만이 뉴라이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뉴라이프는 뉴라이프를 살짝 감추고 뉴라이프의 언덕을 일삼습니다. 국가본부에서 김영석 관장의 임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옹호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아, 뉴라이프는 대한민국의 공식을 맡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국가본부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기능관 관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기관의 장을 스스로 뉴라이프라고 생각하는 또는 남들은 뉴라이프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심지어 김 관장이 친일파 그 자체라고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 지금 뭐 되게 이준식 전 원장 관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뉴라이트가 본인이 나 뉴라이트라고 얘기 안 하죠 웬만하면. 일베가 나 일베다. 그럼 네. 뭐 일베 인증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변희재나 네. 아니면 뭐 김세희 이름도 네. 있는데 네. 웬만한 일베들은 나 일베요. 나 팬커한다. 안 해요 창피해서. 네. 그렇게 나 일베한다고 하면 그럼 뭐 연애나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아, 저 일제강점기 때 저 부역할 매국노 딱 그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본인들도 창피한 걸 알긴 아는가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으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깊은 인연이 있기도 한 이종찬 광복회 회장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끈을 해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영석 관장 경질만을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김영석 관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사내 인사 공모를 했는데 네. 16명 지원자 중에 14등을 한 사람을 사내 인사로 뽑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해서 이 미개한 조선이 발달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뭐 그냥 끌어올려서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이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복절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빚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됐던 그날마저 친일파 임명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총독부. 네. 일본? 일본 조선 총독부. 한국 식민? 네. 무려 역사와 역사 교육 관련 기관 임명 임원들 가운데요. 25개 자리를 다 뉴라이트들로 채웠다고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과거사정리위원회, 독립기념관, 독립기록관리위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과서 포럼을 만들고 일제강점기는 근대화 과정이라거나 5.16 쿠데타는 혁명 등의 주장을 실은 대한교과서를 주도한 인사들 대거 윤석열이 요직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조선총독부를 넘어서 용산총독부라고 불리는 형국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저 열린공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온라인에 널리 화제되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합성이죠? 네. 합성이죠? 네, 합성이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아니 근데 네. 얼굴 혹시 이 주름 있잖아요. 네. 저 만든 거 아니죠? 네, 합성입니다. 네. 표정과 복장이 굉장히 네. 뭔가 좀 이렇게 매칭은 되네요. 네. 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안 후보자가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하면서 성소수수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형님 소리 하겠네요. 진짜 네. 갖고 있는
예, 그 마인드 자체가 대단하긴 하네 진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4.5%가 김영석 독립기념관 시민관장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요직에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립인공자들을 능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까지 자아내게 하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도 말 듣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의 거짓 그냥 뭐 네. 밀고 나가는 거죠. 그 호수로 맞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 열린감TV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 보도했던 바와 같이 윤석열은 연이은 사법고시 실패 후에 네. 1950년대 이후에 보수 우익 성향이었던 일본의 히토스바시 대학에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의 부친 네. 고 윤기준 교수가 유학을 예, 했던 일본 문무성 대학생 1호로 가서 그 히토스바 대학에 그 진짜 구구 성향의 거의 그 이렇게 혐한 구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거기서 학교 대학원인가 아무튼 뭐 나와서 한국에 교수로 왔죠. 1960년도에는 태어나지 않으셨죠. 네. 1966년도에서 1968년까지 그 시기에는 이제 막 해방이 되고 유교전쟁이 끝나고 곧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제가 65년생인데 굉장히 반공주의가 투철하는 시기였거든요. 저 때도 그렇긴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또 막 이제 일제로부터 압박에서 벗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네. 갖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 일본 문무성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일본의 친일적인 네. 사람이면 가능했었던 일이었거든요. 바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준 씨가 그 대학을 간 겁니다. 여기를 똑같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갔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열린감TV에 또 최초 공개했던 외할머니 네.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강릉을 찾았고 외할머니 묘소를 참배한 후에 집에서 외가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기념사진인데 저 뒤에 보시면은 남묘회랑객교라고 쓰인 액자가 있죠. 아시죠? 네, 알아요. 네. 모를 거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단 신흥종교로 일본에서는 극우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에서 남미회랑객교라는 족자를 이렇게 건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액자에 적힌 남미회랑객교는 일본의 일련종파의 주문으로 일련정종은 한국 침략 시의 중요한 종단이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종교적 신념과 일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다. 저희 열린감TV가 윤석열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2007년 10월 29일 날 신임 주한 일본 대사 환영 오찬을 연대에 이어서 같은 해 12월 7일에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천황 탄생 축하 연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천황 탄생일 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김희가요도 불렀대요, 사람들이. 천황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네. 참, 어제 김희가요 뭐 틀었다고 KBS 난리 났던데. 나비 부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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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부친이 오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 서양 장교와 일본인과의 사랑.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모노를 입고 나오고 나 그렇죠. 중간에 김희가요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뭐 오늘 KBS가 난리가 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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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날. 그 김영석을 임명,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네. 그러게요. 김영석을 네. 임명한 거라 KBS에서 네. 딱 12시가 되자마자 광복절 딱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김희가요가 나오는 그 나비 부인을 튼 거라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놓고 네. 맨 마지막 뒤편에 자막이 뭐라고 하냐면 네. 본 방송은 뭐 시민들의 수신료로 국민의,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네. 그 KBS 그런 데 쓰라고 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열받네 진짜. 자, 아무튼 이처럼 윤석열 주변의 친일적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종교적 색깔 또한 일본에 가까워 보이는 데다가 윤석열 유세 현장 곳곳에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히로히토 천황폐하 만세 아베 만세 등을 외치는 선거 운동원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아베 만세.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도 한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2023년 일본이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보유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원칙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이 되어서 일본 편이 되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의 움직임에 안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을 하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그냥 군사행동을 한반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 건지. 자, 근데 게다가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 토론회에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자, 문제는 독도입니다. 독도 내주게 생겼죠? 윤 대통령이 이의 뜻을 밝힌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보면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동토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원수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에는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동조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안 소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한 건데요.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에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판하면서 계속되는 재외란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김병주 의원이 비판을 했던 거지요. 결국 국민의힘은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면서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을 했던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일본 사랑, 일본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긴 했다고 합니다. 과거사를 눈 감아주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조선총독부 파견 나온. 자, 뭐 그 자가 예전에 가끔 썼던 유명한 것 중에 이제 그 토착 외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한동안 토착 외구들이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지금 저렇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신민 조선총독부의 이제 새로운 총독이 나타남으로써 이 암약해 있던 이 뭐 김영석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바퀴벌레들이 막 그냥 나오는 거라 저는 그래서 오늘 2024년 광복절은 우리가 보통 보편적 광복절은 이 광복을 기념하는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 저는 네. 오늘 2024년의 광복절은 우리가 다시 아직 우리는 광복이 되지 않았다. 네. 다시금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 더 정진해야 된다. 아. 그거를 저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광복 기념일이다. 아, 너무 비통하네요. 네.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에게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범기업들이 아닌 한국기업이 한국기업의 재원을 통해서 배상하는 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결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난리가 네. 났던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너뜨린 제3자 변제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에 손을 덜어준 굴욕 외교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동맹이라는 표현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본은 한참 아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정말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하면은 일본 동국에 칭찬을 받을까 이거를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잠실역
안국역 등의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철거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유동인구 증가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조형물을 철거했다는 설명이지만 이게 일각에서는 독도 지우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잠실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독도 모형을 철거해 버린 건데 안국역 역사 중앙에 자리했던 독도 모형도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시청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 등 세 곳에 설치된 독도 모형은 아직은 남아있는데 거기도 곧 철거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국역의 경우는 특히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독도를 한 번씩 보는 게 또 나름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지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가로 1.8m, 세로 1.1m, 높이라고 해봐야 0.9m 크기의 테이블 안에 설치된 작은 독도 조형물이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독도 홍보를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네. 선택을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자, 이걸 왜 철거했을까? 누가 했을까?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오세훈이죠. 오세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이 자기 마음대로 저러고 있을까요? 저희 공태상 서전에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그 망할 분홍색 릴레이도 네. 과연 오세훈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오세에 머물러 계시대요. 대한민국 군대가요. 네. 매년 동해에 영토수호 훈련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바로 독도 방어 훈련인데요.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를 해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해군력이 강화하기 때문에 갑자기 독도를 점령해버리면 대안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독도를 점령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훈련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군은 훈련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이 나온 것도 없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에 독도 방어 훈련이 8월이 지난 실시된 사례는 단 두 차례뿐이었는데 올해엔 통상 독도 방어 훈련이 치러지던 지난 6월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그동안 네 차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된 게 전부였고요. 그나마 기상 물량 탓에 함정과 항공기 등 일부 전력이 매번 훈련에서 제외가 됐고 정상적으로 실시된 거는 지난해 12월에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의 독도 상륙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는 불참을 한 거고요. 사실상 훈련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면서 훈련 여부도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만이 겨우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미루는 것은 안보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보도가 나가자 해군은 훈련지에 따라서 참가 전력 운영 부대 기상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3월 16일 날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독도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에게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독도를 가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갔어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입니다.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서 실효적 지배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구 땅이냐, 어느 나라 땅이냐, 현재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누가 점유해서 지배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전략은 뭐냐.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원래 이게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은 내 건데 누가 옆집에 와가지고 그 밥그릇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이럴 때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 웃기고 앉았네.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토인 건데 국제법상. 근데 방문을 하는 순간 이거는 분쟁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외적으로 이거 우리 거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굉장한 정치적인 합당한 판단이죠. 국내의 유명한 정치인, 차기 대선 주자 유력한 사람이 독도에 방문을 하거나 자꾸 분쟁화 시켜버린다면 네. 그게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네. 저 현명한 답.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네. 당연한 우리 땅을 뭐 우리 땅이라고 굳이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그렇죠?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난해 12월에 배포된 군 정신교육 교재가 있는데요. 독토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서 전량 회수가 된 일도 벌어졌었고요. 문제는 이 공교롭게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에 국회 상임위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문자나 실장. 네. 최근에 유튜버 중에 하일광이라는 채널에서 제작한 AI로 독립운동가 분들의 미소가 재현되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궁화 삼천리 네. 하이광 채널은 하루 만에 일반인이 만든 광고의 약자로 네, 알려져 있는 채널인데 너무 뜻깊은 영상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네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날의 시간에 멈춰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AI로 광복을 전하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의 조짐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후계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뚱뚱하니까 뭐 건강에 좋은 일은 없겠죠. 북한 주민들이요. 식량 부족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네. 굶어 죽고 있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북한 당국은 국경을 봉쇄하면서 필수적인 공급마저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꽤 많은 물량이 넘어갔었는데 거기를 아예 봉쇄해버린 겁니다. 평양에 사는 한 여성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배급받은 물을 가져가라고 지인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당국의 집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모두 굶어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2600만 주민 모두를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비료 농업기계는 물론 곡물 수입마저 끊어버린 겁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국경을 넘어든다라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밀수해서 비공식적인 장마당을 통해서 판매하기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래도 우리 북한 영상 보면은 막 장도 활성화되어 있고 뭐 중국에서 갖고 온 물건 가지고 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무려 64차례나 발사하는 등 핵무기 개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시험 발사에 총 5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6,30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추정치도 있는데 이는 1년간 북한 내부적으로 부족한 곡물량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겁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이들이 한 번에 3, 4명씩 처형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한국 문화 콘텐츠가 유포된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사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입장에서도 네. 차라리 전쟁하자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윤석열 정권이 모를까요? 너무 알죠. 잘 알고 있다는 네. 것이죠. 제가 열린감TV 설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늘 항변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 검찰 권력, 경찰 권력, 군 권력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있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탄핵되거나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 자기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또 윤석열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검사였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민주진영에서 떠들어도 자신은 절대 안전하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입틀막 경호처장으로 유명한 맞아요. 김용현 처장이 지금 이제 국방장관으로 갔잖아요. 네. 그 자체가 더욱더 현재의 북한의 고립 외교, 북한의 도발을 더 계속 유도해서 국지전을 유도한 다음에 지금 계엄령을 가기 위한 그래서 뭐 나아가 어떤 뭐 연성 쿠데타를 지금 그렇게 생각한 인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저는 꽤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얼마든지 현재의 이제 그 인선 조각들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뭐 관계, 정보와 첩보를 교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김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내용에 대해서 네.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가 이따가 공개를 하려고 네. 합니다. 자, 윤석열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4.19 같은 민중봉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네.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혐오, 효능감 저하, 국민들의 정치 관심이 여야 물타기 등으로 인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과거 같은 민중봉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시위가 격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네. 화염병을 던질 대학생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유라이트 출신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대학에 침투를 했습니다. 세뇌교육 및 학생들을 이원화시켰고요. 개인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염병을 던질 수 있는 젊은 청년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보수화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절대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안티페미니즘은 확실히 계획적이긴 하죠. 네. 일베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일베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의 지탄을 받던 거에서 지금은 일베의 대척점에 있는 게 워마드 메갈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일부러 남성 혐오를 해서 더 결국은 다 잡아보니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게 나왔던 것은 뭐 이게 뭐 국정원 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예전에 뭐 저희 그 이전 썰전 시즌1에서 했던 얘기지만 그 댓글 부대의 자금이 극우 목사들의 헌금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박근혜 때는 이제 정경련에서 돈을 삥을 뜯어서 했다 뭐 그런 등등 있는데 확실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일부러. 그럼 박근혜 때처럼 촛불 집회를 네. 해가지고 탄핵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권 초기부터 집회를 시작을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빠졌죠.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하고요. 촛불을 이끄는 집행부의 정치 세력화, 신당 창당 조짐 뭐 이런 것들로 분열이 되기도 했었고 일부 유튜버들이 분열을 초래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극우 유튜버들과 중도 유튜버들한테 자금을 뿌려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돌리고 분열을 시켰다라는 그런 정보들과 제보들이 저희 여행팀에 많이 쏟아졌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네. 한번 방송을 할 계획인데 김혜땡 목사라고 네. 김혜땡 목사라고 네 김건희 일가 중에 네. 한 분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그러한 자금이 뿌려졌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입법부를 좀 더 정쟁화시키고 그리고 헌재를 우경화시키자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국회 법안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남발하고 있죠.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헌재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헌재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연수원 동기들을 넣어서 우경화를 시키고 있어요. 헌재로 가더라도 탄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아, 거봐. 검사 보면 안 된다니까. 더욱더 무서운 게 바로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키는 것.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을 장악을 해서 일부 매체들을 손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열린검TV가 제일 일빨따였고요. 최근에 정권에 쓴소리하는 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3년 내내 그 매체들은 알아서 기계 만드는 끼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마치 작은 티끌을 침수봉도 해서 범법자를 보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미디어가 스스로 알아서 몸을 사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들었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진짜 무슨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커다란 뉴스 있잖아요.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이만큼도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장악됐으니까. 아무리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도 열린검TV에서 어느 매체도 안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적 제거. 끊임없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악마화합니다. 민주진영 대선주자들을 혼재시키자라고 해서 막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적제거를 하듯 시작을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임기는 자연스럽게 3년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3년 임기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 재창출하면 된답니다. 자신들의 부부의 안전을 답보해 줄 수 있는 인물. 지금은 뭐 오세훈이가 가장 위력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선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돈 싫어하는 사람 받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최은순이에요. 돈을 그렇게 끌어모아서 차기 대선 때 풀겠다는 거예요. 풀겠다는 그런 결국 돈을 모아서 표를 차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죠.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국지전을 일으키면 된다. 우리 측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도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김주 작가님 말씀하셨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용산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현재 겸직을 하고 있어요. 후임의 김용원 전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도 하고 용산의 안보실장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열린검TV로 한 통의 제보 메일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증거가 없고 주장만 있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증거가 없으면 취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따로 깊해두고 있는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월 12일 날 갑자기 윤석열이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8월 12일. 나는 이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는 저 열린검TV에 온 제보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제보 메일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메일은 VPN으로 우회하여 보내드리는 점 송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국지전 및 전면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으며 실행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는 조만간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이 발의됨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절정에 이를 시점에 북한의 국지전을 이끌어내는 묘책을 강구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 도발로 보이게 하는 상황 연출도 국정원 등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작계대로 진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가 위급 상황으로 인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의 수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날짜를 볼까요? 6월 26일 나왔나요? 6월 26일 나온 겁니다. 두 달 전에. 제보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에 임명될 것을 알려온 겁니다.
물론 이 제보에 대한 신빙성은 없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썰전에서 방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두렵습니다. 진짜 제일 두려운 게 도대체 저희가 예전 정권 같았으면 바로 이전 정권만 해도 진짜 요만한 일만 있어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끌어내줄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정권을 봤을 때 금방 끌어내려지겠거니 생각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 몰랐고 앞으로 3년이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매일매일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작게나 작전계획이군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다. 뭐 분명히 이제 그 위기의 노임은 저걸 실현하겠죠. 무슨 뭐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같은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고 그걸 갖고서 지금의 이제 뭐 안보실과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군이 후다다닥 움직여서 이렇게 어떤 계엄령을 선포할 지금 딱 그 인사예요. 지금이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지금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 제가 답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답장이 안 가고 계속 되돌아와요. VPN으로 뭐 우회해서 그랬다고. 아, 그러면 답장이 안 가나 보죠? 수신전용. 그래서 이제 답장이 안 가도록 추격당하기 싫으니까 그럴 수가 네. 있겠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증거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